大家 好.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대학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는 게 제가 큰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피자 가게요. 그런데 대학에서만 근무를 하다가 장사를 해보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자 가게가 망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게 제가 피부샵도 했고요. 백화점에서 옷가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게 망한 오리집이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제 형편은 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희 남편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6살, 11살짜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원룸 방 하나짜리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저는 애터미 화장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부샵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나 쌌어요. 저는 이 화장품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의 큰 비전을 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저는 화장품에 미쳤죠. 이 세상에 이렇게 싸고 좋은 화장품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화장품이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지요. 근데 천연 화장품의 단점은 색을 정제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한약을 드셔보셨나요? 한약을 다르면 새카맣잖아요. 네, 엽록소 때문에 결국에는 천연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새카맣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에 많이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 화장품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방사선을 이용해서 색을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좋은 원료를 이렇게 많이 넣고 화장품 가격은 정말 이렇게 싸다면 안 팔릴 수가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화장품은 내가 얼마든지 팔 수 있다. 그 제품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저는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더 빨리 성장하는 사람과 늦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성장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면 제품에 미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조직의 성장이 더디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제품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은 제품이 일을 하고 다닙니다.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제품을 전달을 하다 보면 그 제품이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한 사람한테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품이 팔려나가게 되고 조직이 좀 더 빨리 성장한다는 겁니다. 나는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그런 분들은요, 제품을 정말 신중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품과 비교해가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기본 개인적으로 바디로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고 싼 바디로션을 찾지 못했어요. 바르게 되면 온몸이 끈적이지 않고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화장품은 가격이 싸죠. 다른 회사 바디로션을 제가 한번 사봐서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 바디로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유통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에 미치지 않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먼저 제품의 매니아가 되시고 제품에 대한 열정을 가졌을 때 소비자가 늘어나고 사업자가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매출이 성장되는 겁니다. 저는 직급에 가는 걸 잘 몰랐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화장품이 너무 좋고 싸다고 주변에 열심히 알리고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판매사 때 받은 수익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직급이 높지 않아도 판매사라는 직급으로 월 500씩을 벌어갔습니다. 제가 팀장이라는 직급을 달고 1,300만 원까지 벌어봤습니다. 제가 직급은 팀장이지만 판매, 네, 밑에서 일어나는 후원수당만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월 1,000만 원씩 번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직급에 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팀장까지는 갔는데 국장을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파트너가 먼저 국장을 가고 본부장을 저보다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직급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회장님께서는 절대 배팅하지 말라고 저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배팅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자꾸 늦어지면서 자꾸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졌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죠. 그러면서 정말 파트너들의 성공을 바라면서 파트너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장을 가게 됐고 본부장을 가게 됐고 제가 제1호 로얄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직급이라는 건 정말 조직의 화합과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파트너들이 먼저 나를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고 팀워크를 이루었더니 로얄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마스터까지 제가 제일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화합과 팀워크는 결국에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위했을 때 화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일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통회사니까 제품을 열심히 팔았고 열심히 소개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섬긴 리더십,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소비자를 섬겼고 사업자를 섬겼고 결국에는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열심히 제품을 전달하는 것을 똥파리처럼 해라라는 말을 합니다. 똥파리처럼 하라고 했던 것은 모든 벌레들은 빛이 있는 곳에 출구가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그 벌레들 중에 벌들은 좀 더 영리하다고 합니다. 유리병에 벌과 파리를 집어넣습니다. 위에 빛을 쏘고 결국에는 거기는 막아져 있습니다. 출구는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있죠. 벌은 빛이 있는 곳에 출구가 있다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기에 계속 그 막혀있는 빛이 있는 곳을 계속 나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벌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죠. 우리 보통 사람들로 말하자면 고정관념입니다.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 하고 나는 그 방법만 가는 겁니다. 근데 파리는 멍청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방으로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영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도 공개적으로 저한테 별로 능력 없다 그러셨죠? 항상 저도 제 자신이 멍청하고 영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저는 아무나한테 우리 제품이 좋다 좋다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애터미를 절대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애터미를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저 사람은 사업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업은 어떤 사람이 하게 될지 절대 모릅니다. 나이나 지위나 가리지 않고 우리 제품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애터미를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꾸준하게 따까리처럼 그 사람을 섬기고 관리해야 됩니다. 아까 보상플랜 설명하셨던 분이 자기는 우리 제품을 쓰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잠을 자기가 못 잔다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우리 제품을 쓰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저는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끝까지 해보겠다. 나는 당신이 우리 제품 쓸 때까지 나는 당신을 찾아가겠다. 놓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관리했더니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찾아갔더니 자기는 한국 국내 네트워크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글로벌 네트워크만 한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꾸준히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판매사 때도 저는 500만 원씩을 벌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그분들을 가서 밥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만 하신다는 그분들은 밥도 못 사먹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무시하는 저는 애터미는 가서 그분들을 밥 사주고
제품을 계속 그분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소개하기 시작한 건 약 8개월 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어딘가를 내가 찾아가다가 쉽게 포기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1년 만에 2년 만에 결국에는 애터미를 알아보러 나오게 될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나오신 분이 이번에 임페리얼 마사가 된 이도구 임페리얼 마사입니다. 네, 저는 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을 섬기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트너가 나오면 제가 도와줄 일이 뭔지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 이도구 총단장님도 정말 저보다 네트워크 경험이 많으시고 훨씬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될지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파트너들 한 분 한 분을 섬기게 되니까 그분들은 일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오토 판매사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제품을 계속 전달을 하지요. PV 올라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제품 전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제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는 바이너리여서 두 줄로 결국에는 할 수 있지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스폰서도 두 줄이기 때문에 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폰서들은 누구를 도와줄까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돕겠지요. 이렇게 시스템에 나와 있는 사람을 돕겠지요. 결국 스폰서의 후원을 받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파트너는 많습니다. 내가 그 선택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스폰서가 도와주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파트너들이 저도 생기겠지요. 그러면 그 파트너들을 여러분들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누구를 선택할까요? 내 파트너들 중에 누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돕겠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좌측에서 먼저 나올지 우측에서 먼저 나올지 모르지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 좌측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좌측에서 열심히 하니까 우측으로 옵니다. 좌측에서 이제 태어난 그 사람은 아직 아기입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놔두고 네 혼자 걷고 너 혼자 먹으라고 그 아기를 놔두고 여러분들은 우측으로 옮겨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실수지요. 여러분들은 먼저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좌측에서 먼저 나온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일을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함께 뛰어서 그 사람을 판매사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폰서니까 내가 먼저 판매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파트너를 먼저 판매사를 만들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는 여러분들을 보고 스폰서는 감동하고 그 파트너 또한 감동할 겁니다. 그렇게 감동하게 되면 그 조직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얘기할 겁니다. 이제 우측에서 일 좀 하세요. 좌측에 있는 그 파트너는 스폰서님 이제 우측에서 일하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신뢰가 생기면 조직의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좌측에 있는 파트너를 판매사를 만들어 봤으니 우측에 판매사 한 명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입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에 오히려 제가 성장을 시키는 건 훨씬 빠른 속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우측 판매사를 이미 만들었고 우측에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자동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파트너를 먼저 성장시키고 내가 가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조직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꼭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힘을 합해서 같이 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조직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회사에서 직원을 관리하는데 한 팀당 4명, 5명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4, 5명밖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애터미는 4, 5명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명까지도 우리 산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교육시키겠습니까? 그분들의 생각과 마인드를 누가 바꿔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었지만 제 파트너들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다 각자의 리더가 되어서 회사의 시스템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파트너들의 교육을 이 시스템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제 파트너들이 올 수 있을까요? 반드시 제가 이 자리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파트너들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시스템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겁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을 자기 어떤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다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파트너들이 아파서 세미나를 못 가겠습니다 하는 전화를 저한테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때 파트너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미나 와서 죽으세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파트너들이 할 말이 없는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스템 속에서 그분들이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빠지면 제가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두고 세미나를 다녀야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많이 울었지요. 근데 울면서 다짐했던 건 너희들한테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거다. 정말 너희들이 컸을 때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엄마가 될 거다. 그렇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두 아이가 이제 큰애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요. 작은애는 뉴질랜드에서 지금 유학을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가 엄마한테 제일 존경하는 우리 엄마라고 합니다. 네. 어제도 우리 딸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아프지 마세요. 우리가 커서 엄마를 평생 우리가 책임질게요. 근데 이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어찌됐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환경 어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취미생활,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테니스, 뭐 배드민턴, 수영 다 했었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았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어딘가를 놀러가는 거. 친구들한테 그랬었습니다. 나는 애터미를 한다. 너희들의 애터미 제품을 쓰는 친구는 계속 만날 것이며 쓰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다. 모임에 나를 부르려거든 제품을 가져오게라. 나는 너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놀 시간이 없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애터미만 생각했고 애터미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 여기 뭐 2천 몇백 명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신기합니다.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강의하라고 합니다. 사회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면 해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밤에 잠을 재우고 센터로 저 혼자 밤에 나갔습니다. 센터에 나가서 혼자 강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칠판에 혼자 밤 12시가 돼서 쓰고 지우고 수도 없이 강의 연습을 했습니다. 사회를 보라고 하는데 사회를 일일이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노트에다 작성을 하면서 어떤 끝나면 무슨 멘트를 할지 어떤 말을 할지 다 일일이 적었습니다. 사회는 혼자 연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막 킥킥대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 지금 사회 보시는 분들이 큐카드를 작성해서 보고 있죠. 제가 노트에 작성한 그 큐카드를 회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성한 것처럼 회사에서 큐카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요즘 사회 보시는 분들은 편하게 사회 보시는 겁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네. 저한테 주어진 일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제가 능력은 없지만 결국에 인간은 또 무한정 능력이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건 나는 못해라는 것을 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한정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만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정말 좋은 제품 싸게 공급하는 회사가 애터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한테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정직한 오너가 있습니다. 항상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정선상략.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회장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많은 네트워크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베팅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베팅 추방대회를 열었습니다. 직접 갑옷까지 입으면서 베팅을 추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네트워크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화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외가 성장할 수 있는 건 우리 애터미의 재심합력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라인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의 리더들이 여기에 와서 강의를 했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 회사가 망한다는 마음으로 원칙 중심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회장님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 저희 리더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말 너희들이 돈을 벌려면 인간이 먼저 되라고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네트워크의 인식은 무조건 돈만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사람이 되라고 인문학 강의를 이성현 박사님께서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애터미는 수당 지급률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수당을 전체 매출액의 35%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준다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요. 그런데 애터미의 수당 지급률은 34.99 이 정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의 수당 지급률을 봤습니다. 35%까지 줄 수 있는데 22%, 24% 이 정도의 수당 지급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애터미는 어떻게 35% 가까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애터미는 점수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점수제로 1점당 수당이 다를 수 있지요. 1점당 5천원도 되고 4천원도 되고 6천원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페럴 마사가 이제 나왔죠. 그러면 임페럴이 받아가야 할 직급 수당은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누군가 받아가야 되는데 받아가지 않았을 때 그 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애터미는 그 돈을 누군가한테 주지 못한 돈을 점수제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점당 5천원이 6천원씩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수제로 되어 있다는 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바이너리에 굉장히 박사님께서도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위 직급자만 무한대로 돈을 많이 받아간다면 그건 불합리하겠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상위 리더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상한선이라는 게 걸려있지요. 월 5천만 원 이상은 주지 않겠다. 더 이상 수입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떳떳합니다. 저만 만약에 무한대로 계속 받아간다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히려 리더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제가 먼저 알게 된 지식, 여러분들에 대한 후원, 미팅, 그 모든 것을 제가 더 지킴으로써 정말 정의로운 수익을 받아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가 임페리얼 마사가 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쉬셔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역 원데이 세미나를 제가 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제가 크라운 마스터 때는 지역 원데이를 돌지 않았습니다.
최고가 되니까 맨 밑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역 현장으로 가서 사업자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원데이 세미나를 제가 직접 네 돌고 있고요. 해외도 더 많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처음에는 이 회사가 제품을 팔지만 나중에는 성공자를 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애터미의 상품으로서 저를 가꾸고 포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떳떳한 리더가 되어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SOS라는 후원단체를 로얄들이 만들었습니다. 애터미에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로얄들이 돈만 벌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애터미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한 후원단체입니다. 애터미에서 일하시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 로얄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돕는다면 저희들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만에 여기 계시는 로얄 리더스 클럽도 많이 한국을 따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정말 다르다는 걸 주변에 우리가 인식시키고 그렇게 우리는 해나갈 겁니다. 애터미의 그런 좋은 문화가 여러분들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애터미라는 회사를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애터미 참 좋은 회사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회사가 영원히 생존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문화를 만들고 애터미의 시스템을 바르게 가지고 간다면 애터미는 끝까지 생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이 개개인으로 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3년 만에, 5년 만에, 어떤 분은 10년 만에 성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 분이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공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애터미도 사업이라고 봤을 때 결국에 성공자는 5%라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5%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5%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대만의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들이 가장 일하기 좋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공자의 대열에 꼭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